건지. 만약 견딜 수 있어서 무대까지 갈 수 있게 되면 관객들한테도 배울 수 있겠지?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행운이 따르는 이름 그 바로 럭시. 여보세요? 누구시라고요? 시간 되면 차나 한잔 하자. 너 알바 없지? 알바는 없는데요. 한 시간 늦쯤이요. 재수 없는 인간 하나 해쳐야 되거든요. 재수 없는 인간? 유진 대표라고요. 유진? 어디서? 지금 그 사람 사무실인데요. 엘리베이터다.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, 선생님. 야, 은비야, 잠깐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재수 없고 뺀질거리는 인간이 꼭 자기처럼 잘난 척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군. 이라고 생각하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정직해서 좋네. 같이 일하기 나쁘지 않겠어요. 저랑 같이 일을 하신다고요? 전혀 예상 못한 얼굴이네요.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걸 예상 못했어요? 배강희 씨가 이런 제안에 동의할 걸 예상 못했어요? 아니, 이런 미친 생각을... 아, 설마 홍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? 누구 생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홍재 씨가 고은비 씨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제안했고 배강희 씨가 오케이 한 거예요. 이제 고은비 씨하고만 합의가 되면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. 제가 배강 선배님하고 더블을 한다고요? 말이 안 되나요?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난 홍재 씨의 음악을 선택한 겁니다. 그 홍재 씨가 고은비 씨를 선택했으니까 그 안목을 믿어볼 수밖에 없죠.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배우한테 자기 곡을 주진 않을 거라고.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없다면. 그런 거 없어요.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. 아니, 그 개인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. 어떤 문제가 있죠?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길 바라시는 거예요? 실력과 양심, 자기 확신과 객관적 평가 뭐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배강희 선배님과 같은 무대 설 자신 없으면 두 손 들고 나가는 게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. 의대생인데 문과 쪽에도 소질이 있었나 봐요. 저기요. 선생님.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사전 약속 없이 뵐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.